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아유, 어깨가 좀 뭉쳤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G-Tech 노트북입니다. 어깨가 뭉쳤을 때도 편하게 푸실 수 있는 G-Tech 노트북. 여러분, 노트북의 목적은 정말 휴대성, 그리고 아주 편리함 뭐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걸어다닌 안마의자라고 할까요? 정말 G-Tech 노트북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졌을 때 어깨 같은 데 한번 주물러 보시면 아, 왜 G-Tech 하는지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튼튼한 노트북, 커피를 쏟아도 안전한 G-Tech 노트북과 함께 안전한 프로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월의 이야기 한마디에 정말 출렁이는 시장들, 어떻게 또 파월의 얘기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전에 시간에도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 또 어떤 말씀들을 나눌 수 있을지 우리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이코노미스트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파월 의장의 뭐 발언들 당연히 이제 보셨을 거고요. 뭐 FOMC 뭐 회의에 관한 그 내용들도 아마 쭉 면밀히 보셨을 텐데 일단 총평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번 FOMC? 글쎄요, 뭐 오늘 하루 종일 뭐 많은 얘기를 하셨을 것 같고요. 네. 예, 또 좀 전에도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뭐 중언부언 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느낀 감정은 좀 차가워졌다라는 거를 단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은 뭐 이제 자산 가격이 이제 좀 크게 등락을 하거나 하면은 조금은 좀 시장을 돌리기 위해서 조금은 좀 시장 우호적인 뭐 우리가 뭐 무슨 풋 이런 용어를 쓰긴 하는데 뭐 그러한 쪽에 좀 발언을 해주다가 어제 뭐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지만 제가 딱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연준은 금융시장보다는 실물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핀다라는 게 사실은 저는 뭐 그 한마디로 다 대변된 게 아닌가 좀 보고 싶다. 연준의 어떤 정책 목표에 다시 돌아갔다. 아까 이제 네. 뭐 코로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자산 가격이 워낙 급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를 하고 뭐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준의 이제 본연의 목표 물가 안정과 실업에 사실은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선회한다라는 쪽에서의 파월 의장의 발언이 눈에 띄었고요. 근데 금융보다는 사실은, 실물 경제가 예. 더 우선이다. 예, 그러니까 실물 경제라는 부분에서 뭐 통칭했지만 결국 이게 물가겠죠. 예. 그러니까 물가라는 부분들인 것 같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뭐 매파적이다. 저도 뭐 리포트에 매파적이다는 얘기를 썼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제 생각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이렇게 크게 매파적이었냐라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은 있습니다. 기대 대비해서 어떻게 나왔냐가 중요한 건데 기대 대비 크게 뭐 벗어나진 않았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을 조금 완화시켜 주기를 좀 바랬는데 이제 그 부분에 조금 미흡했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연준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아마 나스닥이 사실은 다시 이제 빠졌던 부분들일 것 같은데 오늘 뭐 지금 유럽 증시도 보게 되면 뭐 거의 뭐 어저께도 사실은 올랐는데 오늘도 거의 뭐 일부 국가는 오르고 일부 국가는 조금 소폭 빠지는 이러한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어느 정도의 어떤 시장의 흐름, 연준의 어떤 그 또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미국장 또 어떻게 해석할지는 또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여하튼 제 개인적인 사견은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FOMC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들어야 될 부분은 그 물가 잡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일단 물가 잡겠다라는 게 그게 결국은 뭐 선결이 돼야 차후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도 사실은 좀 이제 좀 더디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혹시 예, 조금 전에도 뭐 잠깐 뭐 그 FOMC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남은 기간 동안 금리를 뭐 6~7차례도 올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그 물가라는 게 아주 급등한 상황이고 예예. 단기적으로 빨리 잡아야 되잖아요. 예예. 그러면 누군가가 걱정했다시피 아싸리 그냥 0.5씩 올린다. 예예.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긴 합니까? 왜냐하면 워낙
초반에 예. 빨리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3월 달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게 25pp가 될지 50pp가 될지에 대한 신호를 파월 의장이 제대로 안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50pp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신호 때문에 아마 조금 시장이 긴장을 한 것 같고 또 실제 50pp를 안 올린다 하더라도 상반기에 지금 남아 있는 게 3호 6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25pp씩 올리면 75pp니까 뭐 50pp 올린 효과하고 거의 또 같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는 뭐 3번, 4번 얘기를 했었지만 7번을 쭉 올리게 되면은 결국 75pp가 되니까 네. 뭐 50pp 한 번에 50pp 올린 효과가 뭐 상반기에 3번 올리면 뭐 그보다 더 많은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제 워낙 지금 이제 타이밍이 좀 급하다. 이제 워낙 뭐 물가 수준이 지금 워낙 좀 급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예. 빨리 한두 달 안에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혹시 0.25가 아닌 0.5%도 얼마든지 가능한 게 아닌가? 가능은 한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이제 물가를 잡는 데 있어 이게 물가가 오른 요인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뭐 파월 의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공급망 차질에 대한 부분을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일시적이다라는 쪽으로 이제 얘기하다가 네, 네, 네. 이제는 좀 톤 자체가 조금은 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공급망 차질이란 부분 자체를 과연 금리로 할 수 있냐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조금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 없고 시장에 충격을 준다라고 하면 그건 상당히 악수가 될 수도 네. 있는 부분들이어서 조금은 더 신중하게 아마 연준도 생각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저 물가 잡을 때 가장 확실하게 쓸 수 있는 무기가 뭡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되겠죠. 금리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네. 그 이제 그러니까 과거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이제 최악의 인플레이션은 아시겠지만 그 오일 쇼크가 있었을 때 당시에 있어. 그때는 이제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죠. 근데 나중에 가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시각이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뭐 오일 쇼크라 그러니까 오일 쇼크라든지 이제 그때는 네. 공급의 어떤 쇼크 때문에 사실은 이제 왔던 부분인데 그걸 금리만으로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사실 지금도 같은 그러니까 공급망 차질이라는 것도 수요가 너무 좋아서가 뭐 좋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공급 쪽에서 뭔가 부족이 돼서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금리로 사실은 그걸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자칫 조금은 이제 정책이 잘못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이제 자산 가격에 네네네. 오히려 충격을 주면서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연준이 또 한번 욕을 먹을 수 있는 부분들도 네. 뭐 예를 들면 뭐 지정학적 문제라든지 미중 갈등이 완화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물가 안정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거 외에 그냥 금리만으로 뭘 하려다가는 오히려 부작용을 더 키울 예, 그렇죠. 수도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자산 가격 자체에 뭔가 큰 데미지가 뭐가 기업이 무너지고 뭐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상당히 이제 네. 되돌릴 수 없는 그 당시에 또 돈을 풀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연준 입장에서 딜레마에 네.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럼 그 공급망 차질은 예.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쯤 그래도 완화가 좀 될 거라고 물론 이제 연준도 계속해서 그거 보고 있겠습니다만 언제쯤 완화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 자리에 와서도 몇 번 말씀을 제도 틀린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 코로나 상황을 이렇게까지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는 사실은 조금 작년 같은 하반기 같은 경우는 예상을 사실 좀 뭐 좀 빗나간 부분들이 있어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잘못 본 것 같고, 근데 제가 뭐 하나 차트를 조금 하나 보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뭐 이게 좀 장기간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뭐 화면상에 있는 것처럼 지금 제가 이게 우리가 물가를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뭐 한 0.5씩 매달 올라갈 때 하고 중간 정도는 뭐 한 0.4 그리고 한 밑에는 0.3씩 매달 올라갈 때를 전년 동월비로 해서 이렇게 그려봤는데 결국 어떤 경우에도 하여튼간 1분기에는 정점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은 1분기, 2분기 초는 이제 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이 좀 빠른 속도로 해결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이 네. 사실은 저는 조금 뭐 이제 우리가 뭐 코로나19 상황도 있기는 중국 쪽에 문제가 조금 하나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여하튼 중국이 아직도 이제 글로벌 제조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 지금 북경 올림픽을 하면서 뭐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라고 해서 뭐 엄격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도 사람도 이동도 제대로 못 하고 하는 상황들이어서 근데
뭐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해서 지금 중국의 코로나 환자 수는 한 어제 기준으로 한 60명 내외 정도 보이고 있는데요. 60명. 근데 이게 우리도 최근에 경험을 했지만 만약 네. 중국이 언제까지 저걸 봉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기가 완전히 망가질 테니까. 그러면 그것을 봉쇄를 푸는 순간 중국이 오미크론이 그러면 확산이 안 되겠느냐. 확산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인도나 무려 브라질의 어떤 그런 확산 속도에 비슷한 그런 확산이 한 번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공급망 차질 자체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또 리스크도 사실은 조금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국이 한편에서 보면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이게 지금 코로나 이 방역 조치를 완화를 해야 되는데 완화하는 순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잘 가늠이 사실은 뭐 백신을 많이 맞췄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도 뭐 백신을 뭐 많이 맞춰도 뭐 사실 90% 맞췄는데요. 예, 뭐 이러한 상황들이라서 사실 그 문제 또 이제 계속해서 그럼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갔을 경우에는 그렇게는 못 견딜 것 같은데 못 견디고 또 공급망도 회복도 사실은 그렇죠. 또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중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좀 딜레마가 좀 하나 지금 있어서 2분기 그러니까 북경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3월 초 정도 됐을 때 중국이 과연 어떤 정책을 하고 그것이 코로나를 어느 정도 이제 선방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좀 공급망 차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 큰 방향성을 하나 좀 잡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그럼 공장 가동률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집니까? 예, 뭐 일단은 뭐 가동률이 데이터가 일단은 안 나오는 안 나와요. 예,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네. 그걸 저희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근데 뭐 한 도시에서 이제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은 뭐 집단적으로 이동을 못하게 하고 있고 이번에 춘제 같은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또 이동을 좀 엄격하게 규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면 결국 그거는 가동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지금 우리가 좀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 뭐 여러 지표들 혹은 뭐 시그널들은 뭐 있다고 혹시 좀 우리한테 알려주신다면? 일단 뭐 말씀드린 이제 중국 쪽의 상황이 일단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 또 한 네. 가지는 그 화면에 좀 하나 좀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 차트는 그 미국 대도시 사무직의 직장 복귀율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직장으로 복귀한 분이 한 30%밖에 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소비 활동이라든지 또 각종 생산 활동 뭐 이러한 또 어떤 노동시장의 공급망 부분 자체를 상당히 이제 억압하는 요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빨리 이러한 그 아무래도 뭐 재택근무가 뭐 대세라 뭐 앞으로 대세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실은 이제 이게 사무직으로 또 복귀하고 이제 뭐 생산직으로 복귀를 하면서 이게 활동 자체가 정상화돼야 조금 뭔가 공급망 쪽 미국에서 어떤 또 노동시장의 어떤 임금 압력 자체가 네. 상당 부분 좀 진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12월에 갑자기 훅 떨어진 건 뭐? 오미크론. 오미크론? 예. 와, 그게 이만큼 떨어뜨렸어요? 예, 그러니까 40% 정도까지 직장 복귀를 이제 회복을 했다가 그러니까 뭐 뉴욕주 중심으로 해서 뭐 오미크론이 확산되다 보니까 20% 이제 아래로 떨어졌고 그래서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다시 늘고 뭐 뉴욕 그 제조 경기 지수가 다시 뭐 위축 국면으로 가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왔는데 네. 최근에 다행스럽게 뉴욕주는 사실은 뭐 진정이 돼가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회복이 되긴 할 텐데 이 회복 속도 자체가 조금 탄력이 좀 붙어야 네. 미국의 저는 공급망 자체에 조금 완화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또 하나 조금 보여드릴 게 7페이지에 아니 네. 뭐 화면상에 있는 건데요. 이게 찢어서. 저건 이제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이제 공급망 차질 지수입니다. 공급망 차질 지수. 예, 그러니까 이게 공급망이 얼마만큼 애로가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최근에 수치화해서 이제 데이터를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부심하겠지만 미국 소비자 물가하고 뭐 최근에 보면 거의 궤적을 같이 하는 무슨 백조가 날아가는 느낌이네요. 근데 그나마 네. 좀 다행스러운 게 저 붉은 차트가 뭐 한 두 달 정도 약간은 미묘하게 지금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은 좀 완화가 되고 있는데 이 완화 자체가 조금은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사무직 복귀율 뭐 이러한 것들과 맞물려서 좀 빠르게 해소가 돼야 미 연준 입장에서도 사실은 조금은 이제 긴축에 대한 것들의 끈을 조금은 좀 느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차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중국의 뭐 코로나 확진이라든지 그래서 중국의 상황 그리고 미국의 사무직들 직장 복귀율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얼마나 물가가 좀 진정될 수 있을지를 좀 유추할 수는 있겠군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공급망 차질은 뭐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치고요. 혹시 그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좀
요즘 보고 계십니까? 예,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전 세계 주식장에서 가장 주식이 많이 빠진 나라가 나스닥이 가장 나스닥이 많이 빠진 건 아시고 그 다음이 러시아. 러시아가 나스닥보다 덜 빠졌어요? 한 12% 정도 빠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네. 사실은 뭐 지금 뭐 12% 뭐 코스닥 같은 경우 더 빠졌죠. 네. 어떻게 보면 세계 3대 세계 증시가 가장 문제, 가장 이제 저조한 실적. 전 세계에서. 예.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긴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나라 유가 의존도가 사실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가 의존도 자체가 크다 보니까 하여튼 뭔가 유가가 이렇게 불안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모두들 우려하시는 게 유가가 여기서 100불, 뭐 120불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어떤 우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화면상에 또 하나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이게 소매 가격입니다. 우리 소매? 밀. 아 밀입니까? 소주하고 네. 맥주 이게 혼합은 아니고요. 아, 아니 저도 그 생각한 건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 그러니까 밀 가격 추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곡창지대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합니다. 소맥은 이제 뭐랑 뭐를 주로 섞으십니까? 뭐 상표를 얘기를 해야 되는. 아 그럼요. 카스랑 뭐 진로. 저희는 주로 이제 테슬라. 아 테슬라. 아, 네. 테라랑 차미슬. 네. 아 그렇게 하시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소매 가격, 소매 가격은 네. 그래서 밀 가격이 사실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고 만약 저 전면전이 됐을 경우, 네 이게 곡물 수출이 잘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유가도 유가지만 이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뭐 전 세계 식품 가격이 다 동시에 또 올라가는 뭐 또 각종 그 뭐 뭐 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공산품에도 가격이 다 영향을 미치죠. 여기 한 17년쯤이 지금 보니까 저점이었던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가 저점 대비 한 두 배 정도 올랐네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제 전면전이 됐을 경우 더 오르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네. 사실은 이제 뭐 중요한 어떤 그 곡물 수출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것들이 차이져서 뭐 유가, 뭐 가스도 걱정을 하지만 사실 이제 곡물 가격의 상승이 하나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제 개인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려되는 게 사실 네. 미국이 그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습니다. 아.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시키겠다라는 네네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퇴출이 됐을 경우 사실은 이제 뭐 국제 무역 결제가 안 되겠죠. 러시아하고 하는 쪽에. 이제 그러다 보면 어디선가 우리가 돌발적으로 뭐가 망하는 업체가 나올 수도 있고 망하는 은행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예기치 못한 어떠한 부도라는 부분 자체가 현실화됐을 때는 새로운 어떤 위기로 사실은 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뭐 2014년 이제 당시에는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이제 점령하는 걸 뭐 사실상 용인하면서 네. 위야무야 이제 끝난 상황들인데 지금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물러났을 경우에는 이제 중간 선거에도 사실은 악영향을 입고 그래서 상당히 조금 강성의 어떠한 그러한 지금 기조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해소되느냐 이것이 뭐 물가에도 사실은 큰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 또 다른 어떠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상당히 좀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저희가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러한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또 워낙 그 유가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해서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1월 달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 적자가 상당히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수지 적자가? 네. 그러니까 아. 지금 그동안은 상당히 수지 좋아서 무역수지 흑자를 보였는데 12월 네. 지난 12월에 소폭 적자를 보였고 1월 달에 다시 이제 대폭 적자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좋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면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좋았던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업의 그 수입 그러니까 수입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익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부담이 커진 이익에 대한 어떤 비용 부담이 커진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무역수지 네. 적자가 사실 커지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은 시그널인데 예전에는 뭐 한 500만 원씩 사서 1000만 원 만들어서 팔았으면 되는데 이제는 그 5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 9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당연히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우리 기업들의 주가가 눌리는 또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좀 원인이라 네. 그래서 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사실은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다행히 지금 제가 들어오기 네. 전에 보니까 러시아 주가가 사실은
좋지만 3, 4% 반등을 하고 러시아 루블도 좀 강세적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좀 뭐 해소에 대한 어떠한 조금 얘기들이 조금 오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내일 또 뉴스를 좀 확인해야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좀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뭐 이게 뭐 최악으로 간다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사태는 조금 그래도 2월 한 달 동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예를 들어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 수출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주가에 보통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수출 데이터 나오면 아 이러면서 이제 그 해당 수출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수출 주력을 하는 그 업체들의 주가가 좀 빠집니까? 그 뭐가 선행이 돼요? 뭐 아무래도 수출 지표가 이제 선행 지표 역할을 하겠죠. 아, 수출 지표가 예, 예. 그러니까 뭐 수출 수입 뭐 다 합해서 그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건 예측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수출 지표 같은 거는. 아, 예측은 되죠. 예측은 되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하게 그 10일 단위로 수출 데이터가 네네네. 발표가 되거든요. 매우 빠르게 나오죠. 예, 네, 그래서 상당 부분 그게 그러니까 지난해 1월 1일이죠. 발표했을 때 12월 무역 수지가 예상외로 이제 적자가 나오면서 조금 고개를 가우뚱거렸는데 만약에 그게 예측이 된다면 사실 네. 주가에 먼저 반영할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작년 12월 주가에도 사실은 그렇게 썩 우리나라 주가가 사실 좋지는 않았었고요. 그럼 1, 2월 수출이 안 좋은 건 이미 지금 수출이 안 좋은 건 아니고 수입이 워낙 많아서. 수입이 많아서. 아, 네. 네, 수출 증가율은 여전히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제 만약에 국제 뭐 원자재 가격만 좀 하락해 준다면 예. 바로 다시 좋아질 수는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아직 견조한 상황들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뭐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만 이게 또 진정이 되면 또 우리가 뭐 얘기하는 보복 소비 사이클이 다시 한번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러한 부분이 좀 국내 수출 경기를 좀 견인은 할 수는 있을 거로 좀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신용 리스크가 지금 있습니까? 예예예. 예. 마지막으로. 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 화면상 일단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화면상에 보시게 되면 그 붉은색이 이제 연방 기금 금리 추이고요. 저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그 우리가 이게 신용 스프레드. 그러니까는 이제 하일드 채권, 그러니까 신용이 안 좋은 회사들의 자금, 그러니까 조달 금리가 되겠죠. 거기서 아, 네. 미국 국채를 뺀 것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벌어지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시 이제 한계 기업 같은 경우는 조달 금리가 커질 이제 좀 높아질 테니까요. 네. 그 차이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신용 스프레드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기준 금리가 예를 들어 2%인데 뭐 좀 네. 회사 안 좋은 회사들은 막 돈 빌릴 때 한 10%씩 빌려야 되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8%나 네. 차이가 나면. 많이 벌어진 거고 그렇죠. 그게 뭐 2, 3%로 줄어들면 유동성이 풍부하고 뭐 이렇게 경기가 좋으면 돈 빌리기도 편하고 하니까 이 스프레드가 잘 벌어지지 줄어드는데. 않는데 경기 상황이 안 좋고 뭔가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사실 뭐 고금리로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네. 이 스프레드가 상당히 많이 벌어진 거. 그래서 저 스프레드가 가장 많이 벌어졌을 때가 대표적으로 좀 위험할 때예요.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을 때가 가장 이제 치솟아 올랐던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은 최근에 가장 이제 올랐던 게 아마 팬데믹 당시 이제 올랐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올라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이제 부도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부도를 하고 경기가 그래서 침체가 되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 반등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긴축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 스프레드 자체가 아직은 역사적인 하단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직은 부도에 대한 공포 자체가 아직 크지 않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어떤 캐시플로우라든지 또 자금 조달 자체가 큰 에러가 없다라고 보면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경기인데 경기 자체는 뭐 올해도 사실은 미국 경기나 유럽 경기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뭐 나쁜 전망을 네네.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뭐 긴축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진정이 됐을 경우 과거처럼 뭔가 부도가 나서 뭐 경기가 침체하고 주식시장이 뭐 곤두박질 치는 이러한 상황까지는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차트를 조금 하나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큰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예, 예, 말씀 좀 예, 예, 주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종합적으로 보실 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떤 분들은 이제 2월까지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는 분들도 계시고 요 정도면 이제 이미 바닥은 이제 확인한 것 같고 다시 상승 기조로 가지 않겠냐는 전망도 하시는데 예, 예, 예. 우리 이코노미스트 입장으로 보실 땐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주식시장은 대략 어떻게 갈 거로 물론 이제 예측이라는 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 예측한다는 게 뭐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뷰를 또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뭐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주식시장이 뭐 최근에 좀 많이 빠진 게 사실은 저도 좀 괴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좀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000 과거의 어떤 금융위기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2015년 이후 나스닥 시장 자체가 이제 월간 기준 또는 한 2개월 정도 이제 많이 빠진다를 제가 쭉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미 연준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 뭐 금리를 뭐 인상을 하거나 또 금리 인상을 뭐 중단을 하거나 다시 금리 인상을 인하를 뭐 재개하거나 하나 이러한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클 때 주로 이제 나스닥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급락을 좀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바로 다음 달에 반등도 하고 조금은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반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문제는 뭐냐면은 경기 자체가 결국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라는 네네. 부분 자체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1분기는 아무래도 미국 경기 자체가 오늘 이제 미국 4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1분기는 아무래도 이제 오미크론 영향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을 것 같고, 그럼 2분기가 좋아질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좋아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가 아까 정기비 기준으로 정기비. 지금 1분기 대비 2분기가 예. 그건 뭐 좋겠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그 물가 압력 또는 뭐 긴축 부담 때문에 이게 뭐 진짜 침체로 가거나 하는 이러한 어떤 신호들, 뭐 최근에 뭐 경기 선행 지수 자체가 네. 하락을 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우려가 있으면 사실 주식시장이 반등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죠. 근데 네. 만약 그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오미크론이라든지 진정이 돼서 다시 소비가 되고 사실 미국에 여전히 좀 투자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뭐 1분기에는 조금 경기 자체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네. 2분기 뭐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좀 어떤 시장의 어떤 반등심들이 다시 좀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저희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상현 위원께서는 또 대체로 이제 사실만 또 얘기를 팩트에 의한 또 어떤 그 지표 뭐 이런 것들 아주 명확하게 또 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 정도 되시니까 저희가 모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자부심을 가지셔야죠. 네. 우리 박상현 위원님과 함께 지금 현재 FOMC 이후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지 또 어떤 전략들 어떤 마인드로 좀 투자에 임하는 게 좋을지 오늘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은 거의 다 나왔을까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얼마나 좋은 회사일까요? 매우 좋은 회사입니다. 매우 좋은 회사. 아주 좋기가 기분이 그냥 하입니다. 예. 네, 하이투자증권의 우리 박상현 이코노미스트 전문위원님이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